트리니티 찬양드리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죠. 성부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성자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성령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셔요. 나는 세상을 떠나가요. 온 세상을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성자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성령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셔요. 나는 세상을 앞서 나가요. 온 세상을 정복하는 렘넌트. 아멘. 선생님이 얘기하면, 선생님이 찬양하면 우리 렘넌트들 말소리가 커야 될까요? 찬양소리가 커야 될까요? 맞아요. 우리 함께 지금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흑암 꺾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성부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죠.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성자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성령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셔요. 나는 세상을 앞서 나가요. 온 세상을 정복하는 렘넌트. 우리 친구들 날마다 고백하죠? 어떤 고백 하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고백. 이래 렘넌트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마음 모아 우리 입을 모아 고백합니다. 크게 고백할까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유빈 렘넌트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마음 모아 입을 모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준범 렘넌트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마음 모아 입을 모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시여.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시여 내 맘속에 오셔서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시여
준법 렌넌트가 준법 렌넌트가 대답하여 이를 내주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마음 모아 우리 마음 모아 우리 입을 모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나의 고백이 됐나요? 그럼 우리 왕들을 살리러 가볼까요? 네, 2, 3, 7, 5천 종족 살리러 갑시다. 왕들을 살릴 너는 렘넌. 왕들을 살릴 너는 렘넌. 살리러 가려니까 막 걸어가야 되겠죠? 함께 걸어가 볼까요? 우리 함께 일어나서 왕들을 살릴 너는 렘넌트 찬양해 볼 건데요. 준비됐나요?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되고 일어나세요.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되고 일어나세요. 왕들을 살리러 갈 건데 멍 때리면 안 되죠? 시작해 봅니다. 왕들을 살릴 너는 렘넌트.
떠나지 마시고 평안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요 몸찬 지금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 모두 종교를 따르고 교회마저도 나와 우리 반말 하네 어둠 속에서 병들어가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저 영혼들을 보시네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 가진 자들 하나님이 내리신 힘을 다 가졌네 보좌의 재경으로 항상 지키시며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게 하셨네 시대삼은 유일한 제사들 원수를
상 기도드림으로 하나님께 5월 둘째 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며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지키고 전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도와 선교에 우리의 삶을 바치게 하여 주시옵고 이를 통하여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렘넌트들 여정 가운데에 무엇을 하든 말씀 가운데 있으므로 모든 것이 형통케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친구들과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자, 눈 감고 손 모으고 성경책 맨 앞쪽에 있는 사도신경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449장입니다. 자, 449장 찾아서 기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찬양 드리도록 합니다. 준비됐나요? 자, 그러면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긁었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옵소서.
도우시겠네. 내게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남을 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우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자, 김원영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손 모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최고의 복된 성을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는 교회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일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복음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마음 깊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서 정말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이 나의 재산이 되고 나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시로 하나님은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정말 방해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불신앙하게 만들지만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섬익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또 내가 살아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전도 속에 선교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아버지 하나 선교 대회를 또 같이 함께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선교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 모든 친구들이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나라를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이 마음에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하나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시대에 살리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방해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시켜 주시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이 전 세계를 품고 정말 하나님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자신들이 먼저 세워지고 또 다른 사람들 살릴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시며,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성가대를 세우셔서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며,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온종일토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며 은혜의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성가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시간입니다. 성가위원들, 성가대원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 번 더. 예.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취될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찾으시면 선생님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할 거예요. 자, 찾은 친구 한번 손들어 볼까요? 네,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자, 준비됐나요? 네. 자, 그러면 선생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자, 그러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위원들 준비해 주시고요. 자, 친구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같이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없네. 나의 중심을 주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2절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렘넌트가 되고 싶어요. 나의 모든 걸 주께 드림으로 세계 복음화 할래요. 아멘. 자, 친구들 말씀 듣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성령 인도받기 위해 애쓰는 영적 서밋. 자, 이 말씀 제목으로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전해 주실 전도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쁜 두 손, 멋진 두 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도 우리 렘넌트들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내가 있는 모든 현장 살리는 영적 서밋의 축복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언약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붙잡혀지게 하시고 이번 한 주 오직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기도하는 렘넌트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의 감세역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꽁꽁 묶여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드린 작은 예물을 통하여서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귀한 예물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우리 사도행전 13장 읽었는데 사도행전 13장은 이제 바울이 첫 선교를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이 먼저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설명해 줄게요. 바울은 뭐라고요? 맞아, 원래 사울이었죠. 바울의 이름이 원래 사울이었는데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의 도시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아주 훌륭하고 똑똑한 교수님의 수제자였단 말이야.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 지금 말하면 정말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부족한 거 전혀 없고 누가 뭐라고 할 수 없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신분과 힘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떤 일을 했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죠? 맞아요, 죽였어요.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복음을 받고 나서 이 바울이 자기를 고백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괴수 중에 괴수,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죄인 중에 가장 괴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자기의 상태를 봤을 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면 사울이 착각을 한 게 있어. 착각. 착각이 뭘까? 맞아. 잘못 생각한 거.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된 일이었어. 뭐였냐면 사울이
내가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제일 잘 믿고 있어 라고 착각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니까 저 사람은 지금 뭐하고 있다고 생각했을까? 잘난 척 아니고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저 예수를 죽여야겠다. 그리고 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야겠다. 그 일에 앞장섰던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으니까. 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착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이번 주는 내가 성령 인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매일 점검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뭘 매일 점검? 성령 인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가는지 안 가는지 그거를 매일 확인하고 점검해야 돼요. 자, 그러면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인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성령인도 당연히 안 받겠지. 성령인도 안 받고 내 생각대로, 지난주에는 또 뭐 한다 해서 내 감정대로 이렇게 움직인다 했잖아요. 자,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해 보면 불신자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바울이 전도자가 되기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는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에 열심히 하고 노력했어요. 내가 성령인도 받지 않으면 열심히 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그게 옳은 길인 줄 알고 내 힘으로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데 그거는 하나님 없는 열심, 하나님 없는 노력을 해요. 그걸 보고 창세기 3장 체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열심히 노력해야지만 잘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나중에는 이 바울이 또 어떻게 되었을까? 사도행전 8장 3절.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잔멸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힘을 없게 만들어서 아예 없애버린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교회를 힘이 없게 만들어서 아예 없애버리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뭐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 수단과 방법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내가 성령인도 받지 않으면 내 열심, 내 방법, 내가 계획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라는 말씀 구절이 있어요. 자, 성령인도 깨닫기 전에 어떻게 살아간다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는 거예요. 늘 화가 나 있어, 나. 늘 화가 나 있고 늘 짜증나고 늘 누구를 괴롭히고 때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 재민호 맞아요? 난 이런 상태예요. 손 들어보세요. 나는 늘 화가 나고 짜증나고 누구 괴롭히고 때리고 싶어. 때리고 싶냐고. 박 땡땡. 자, 우리가 성령인도 받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위협과 살기가 늘 느껴져요. 자, 이 사람은 이런 상태가 되면 누가 제일 힘드냐 하면 본인 스스로가 제일 힘들어요. 제일. 근데
이거는 마음, 이미 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뇌에 병이 들었어. 내가 늘 짜증나고 화가 나고 마음이 불편하다는 건 뭐가 병 들었다고요? 이미 뇌 속이 병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빨리 치유받기 힘든데, 자, 이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은. 자, 자기 스스로 통제를 못해요. 통제할 수 없어.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이고 내 손과 내 발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 나도 모르게 손이 먼저 나가고, 나도 모르게 나쁜 말이 먼저 나오고, 나도 모르게 발이 먼저 나가는 거야.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인 삶이 안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삶의 균형들이 깨어져요. 뭐 하지 않으면? 성령인도 받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 받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국에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삶이 깨어져서, 자,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성령인도 받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 뭘 모른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해. 하나님의 계획.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 시키시는 일이 있다 했는데 그 시키시는 일을 몰라.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살리는 건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 인도가 아닌 길에서 내가 하나님 없는 열심과 노력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준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삶의 균형이 깨져요. 그리고 하나님 계획을 모르면서 살다가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은 가겠지. 이렇게 슬픈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신분과 권세를 다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가는 인생.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뭐 하나 놓쳤을 뿐인데, 성령 인도 하나 놓쳤을 뿐인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고생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인도 받는 길이에요. 내가 성령 인도 받을 때 하나님의 계획 따라 우리가 고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은 뭐밖에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가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스도 붙잡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서정민 뭐라고 하셨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되시는 참 선지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는 거는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참 제사장 되신 선지자라는 거야. 생명이라는 거는 우리를 살리는 일 하신 참 왕, 우리가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올 수 있는 왕 되신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성령 인도 받을 수 없음을 기억해야 돼. 다른 길 있다고 없다고요? 다른 길 없어요. 다른 길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도 찾아가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 주신 게 아니에요. 오직 한 길, 그리스도만 주셨어요. 그래서 자, 지난주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했었죠?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했었어, 테이야?
꾸짖고 멸하라 했잖아요. 그쵸? 사단을 꾸짖고 멸했어요, 지난주에? 혼내라 했잖아. 꾸짖고 멸하라 했잖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고백하라 했잖아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보혜사. 보혜사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세요. 자,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혜사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친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가 모르는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번 한 주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아주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모든 것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 알았죠? 나는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뭘 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대. 모든 것을 알게 하신대. 그래서 이번 한 주 작고 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과연 성령인도 받고 있나? 안 받고 있나? 이걸 아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기도하는데 이게 내가 성령인도 받는 길인 건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어떻게 구분할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내가 성령인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조건이 뭘까요? 평안. 내 마음이 평안한지, 그게 가장 중요해. 마음에 근심이 없어요. 근심하지 않고 두렵지 않은 상태를 보고 평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인도 받으면 근심하지 않고 두렵지 않는 상태, 평안한 상태가 돼요. 그게 진짜 성령인도예요. 내가 지금 환경과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평안하다? 그거 성령인도 받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길이 지금 아무 문제도 없어. 너무너무 편안한 상태야. 근데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 그거 성령인도 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가 성령인도 받을 수 있는 렘넌트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평안한지 안 평안한지 매일매일 기도 통해서 렘넌트들이 확인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우리가 해야 될 미션,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읽었지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바울이 뭐 했다 했어요? 자, 이번 주 이 미션 성령인도 받아야 돼. 자, 바울이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금식했대. 금식. 금식이 뭘까? 안 먹는 거 맞아. 밥 먹지 않고 간식 먹지 않고 기도하는 거. 금식 기도 들어봤어요? 바울이 내가 이제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어느 나라부터 가야 될지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자,
빨리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밥도 안 먹고 오로지 기도만 했던 거야.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성령께서 불러서 시키는 일이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렘넌트에게 원하시는 일, 시키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유를 알아야 돼. 우리가 이번 한 주 내가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에스라 있죠?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애써야 돼. 바울은 금식했다 했잖아요. 우리는 이번 한 주 애쓰는 거야. 애쓰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마음과 힘을 다해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힘쓰는 거야. 힘쓰는 거. 자, 지난주에 어린이날 있었죠. 어린이날 때 내가 받고 싶은 선물 사달라고 엄마 아빠한테 떼쓴 친구 손들어 보세요. 떼썼다. 이래 떼썼어요. 자, 존사님 어릴 때 김아준 떼썼나요? 존사님도 어릴 때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막 떼쓴 적 떼썼어. 그리고 존사님 주변에 보니까 그 안 사주면 마트에서 울고불고 하는 친구도 막 많아. 그거 떼쓰는 거거든. 다른 말로 애쓴다라는 거. 내가 마음과 힘을 다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울고불고 짜증내고 이렇게 다 하는 거야. 그거 애쓴다라고 하거든요. 이번 주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고?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떼쓰는 거야. 하나님 성령 인도 받게 해주세요. 울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가 애쓸 수 있는 렘넌트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애써야 하는 이유가 있어. 그게 뭐냐 하면 우리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인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 자, 맞아, 사단. 우리 지난주 말씀하면서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기도 아니고서는 나를 방해하는, 대적하는 사단 꺾을 수 있다고 없다고? 꺾을 수 없어. 그래서 이번 한 주 반드시 내가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먼저 사단을 꺾어야 돼요. 자,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반드시 우리가 알고 사단을 꺾어야 돼. 영적 세계를 먼저 정복해야 돼요. 정복. 반드시 렘넌트 배후에는 렘넌트를 방해하는 사단이 있어요. 뒤에는. 이 사단을 먼저 꺾어야 돼. 영적인 세계를 먼저 정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맞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걸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걸으면서.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걷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윤세민? 어쩔 수 없이 매일 걸어야 될 시간. 학교 가는 등교 시간. 또 학교 마치고 집에 가는 하교 시간. 우리 걷는 시간이잖아. 이 학교 갈 때,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 기도하는 거야. 등교 시간에 나는 엄마랑 아직 학교 같이 가요 하는 친구 손들어 보세요. 엄마랑 같이 가요. 또 마치고 집에 갈 때도 엄마가 데리러 와요 하는 친구. 손잡고 가요. 일지요. 자, 엄마 손잡고 또는 혼자 갈 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다니는 월촌 초등학교에 역사하는 사단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라. 하나님, 우리 집에 역사하는 더러운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라. 내가 집에서 나올 때 또 집에 들어갈 때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죠? 존사님이 사는 미션홈이 11층이거든요. 근데 존사님 요즘에 되도록이면 그 걸어가려고 해요.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그래서 한층 한층 올라가면서
한 층마다 집이 두 개가 있어. 그래서 아, 이 집은 뭐 교회 다니는 집은 교회 다니는 스티커 붙여놓고 또 절에 다니는 집은 뭐 절을 스티커 붙여놓고 막 그렇게 있어.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저는 흙안고 막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걸어야 되는 그 시간들에 기도하면서 걷는 거야. 사단을 결박하고 나를 괴롭히고 그 방해하는 배후의 사단을 꺾을 수 있는 렘넌트 되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결론 정리합니다. 렘넌트에게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요? 성령 인도 받는 거. 이번 한 주 내가 성령 인도 받는 게 가장 중요해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김예성, 김예건,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 인도 받으면 내 마음 평안해요.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내가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자, 고백하세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애쓰자. 이제는 다른 것에 떼쓰면 안 돼. 이래, 알겠지요? 다른 것에 떼쓰지 않아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만 떼쓸 수 있는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쳐요. 예쁜 두 손, 멋진 두 눈. 김시우 기도할까요? 박우빈, 나와서 네가 대표 기도할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선생님과 렘넌트들이 바울이 가졌던 성령 인도 받기 위해 애쓰는 복음의 사람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고백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보냅니다. 와, 감사해요. 자, 지난주 어린이날 부모님과 또 할머니 할아버지랑 행복한 시간 보냈어요. 네, 아니요. 그래요.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죠? 부모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 선교대회도 하는 날이다. 그죠? 자, 자, 오늘부터 선미타임 다시 인도받아 주시고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성령 인도 잘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 강구하는 시간도 성령 인도받는 시간이에요. 이번 주에 훈련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자, 오늘 주보에는 훈련이 안 적혀 있는데요. 자, 5월부터는 2주차하고 4주차에 집중훈련 있어요. 토요일날 집중훈련합니다. 수요일까지 훈련비 10,000원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단톡방을 통해서 전달할게요. 그리고 오늘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찬양대 연습이 있네요. 3시까지 찬양대실로 인도받아 주시고, 다음주는 필리핀 선교예배 드린다. 그죠? 한 달간 모은 성교저금통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윤미희 선생님, 현금 개수하러 들어갔네요. 윤미희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대표 기도해 주시고, 4주차 때는 우리 2학년 친구들, 우리 렘넌트들 대표 기도 순서대로 인도받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단톡방을 통해서 전달할 텐데요. 원래는 하나 선교대회 때문에 우문현다 교사 집중 훈련이 다음 주로 연기되었습니다. 5월 13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인도 받아주시고 등록해 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은
2부 예배도 유년부실에서 렘넌트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아 주시고요.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반별팀 사역하고 성교 포럼 시간까지 인도받는 렘넌트들도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아 주시고요. 우리 줌 돌아온 렘넌트들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말씀의 뿌리 내려서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살리는 세계 복음하는 멋진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승리하세요.